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직업에 관계없이 점심시간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배가 고파질 때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데요. 반면 매일 먹어야 하는 점심이라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롯데리아는 착한 점심 메뉴를 운영, 비교적 싼 가격의 햄버거를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이 착한 점심을 더 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마더 테레사인가요? 롯데 GRS는 6월 1일부터 착한 점심의 메뉴와 가격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는 롯데리아 착한 점심은 기존 메뉴인 대리버거 세트를 기존 4,000원에서 3,900원, 치킨버거 세트를 4,500원에서 4,200원, 핫크리스피 버거 세트를 6,100원에서 5,800원으로 각각 낮췄고요. 또 신규 메뉴로 올해 1월과 4월 각각 선보인 신제품 사각 새우 더블버거와 치즈 넘버5를 추가했고, 심지어 히트상품 국민 모짜렐라 인더 버거 베이컨도 착한 점심 메뉴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추가되는 세트 3종은 모두 정상가 대비 1,000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번 착한 점심 리뉴얼을 통해 총 6종의 인기 세트 메뉴를 평균 약 15%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롯데 GRS 관계자는 이번 롯데리아 착한 점심 메뉴 운영 개편은 올해 선보인 신제품을 더욱더 가성비 높게 고객에게 제공하고 기존 제품들에 대한 할인율도 추가 반영해 고객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고자 가격과 메뉴를 리뉴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포커스 김지숙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